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? 예, 네,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. 김용우 멘토입니다. 아, 예,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예. 종목이세요? 펀 시스템이요. 네, 매수가 비중은요? 37,000원에 8%요. 아, 이거 사신 지 오래됐어요? 한 달? 예. 아, 이거 사신 이유는요? 산 이유요? 예. 여기 잠시만요. 이슈가 있어서 샀는데, 네. 뭐 이슈가 뭐였지? 있는데 메타버스하고 뭐 XR, VR 막 예, 이쪽으로 묶여 맞아요. 기억이 안 나가지고 네. 순간에.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. 근데 이게 다음 주 예. 정도면 이 다음 주에 이거 매도 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. 다음 주요? 예, 다음 주 정도에 한 4만 원 위에서 파시면 될것 같아요. 아, 이거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? 4만 올 원이 안 돼가지고 걸어놓고 파는데, 네. 아니요, 저도 거 올라갈 그때는 수 있어요. 바라보고, 예, 거기 예, 매일 그때는 걸어놔요. 바라보고, 아. 다음 주에 움직일 거예요, 이제. 이게 뭐 XR, VR,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애플 때문에 다음 주에 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 네. 주 정도에 그 이슈가 돼서 장중에 착착 올라오면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. 한 아, 번더 있어요. 그래요? 예,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잖아요. 안 깨지잖아요, 이렇게 기울기가.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. 그다음에 위에 4만 원에서 자꾸 떨어지면서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번엔 추라이 할 거예요. 그래서 4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. 그럼 그때 딱 팔고 나오세요. 알겠죠? 근데 타임 놓치면 안 아, 돼요. 예. 왜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되겠어요. 이것도 뭐 장중에 뭐 예, 3%까지 3만 올라왔다. 원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. 예, 예. 이게 막 장중에 변동성이 되겠어요.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단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네. 단타가 많아서 그래요. 그러니까 쭉 올라오면 쭉 파는 매도가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쭉 올라오면 같이 팔아봐요. 다음 주에 올라올 것 같아요. 알겠죠? 그래서 4만 4만 원, 원이요? 예, 4만 원잘 보고 있다가, 아,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4만 원에 그냥 매도 걸어놓고 짧게 치고 나와도 되고요. 아, 내 장중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4만 원 위에서 팔면 돼요. 다음 주에 포인트인 것 같아요. 다음 주에 잘 파세요. 네, 네, 알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4만 원 넘어갈 거라고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